안녕하세요. 농부성녀 성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래 좀 바쁘게 하다가 보니까, 예, 또 이렇게 제가 또 평상시에 먹는 공양,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는데, 그 초심을 좀 잃고 방황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리밥. 은행도 들어가고, 뭐 잡곡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는데, 보리가 한 70%.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조금 30%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무 지금 나오는 무 있지 않습니까? 겨울 무. 그거를 볶았어요. 들기름에 볶다가 표고버섯이거든요. 표고 넣고 그다음에 다마네기 있죠. 다마네기 넣고 고춧가루 간장 넣고 볶다가 표고버섯 넣고 푹 끓여가지고 그냥 갖고 온 건데요. 이번에 귀한 표고버섯을 수덕사스님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직접 농사 짓는데. 수덕사는 아니고 수덕사 근방에 있는. 그래서 제가 이 표고를 간장하고 조금 양념해 가지고 구웠습니다. 구워 가지고 뭐, 준비해놓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식었어요. 딱 먹기 좋을 만큼. 맛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먹방을 하기 위해서 무를 캤는데요. 무가 크지 않아요. 저는 약을 안 치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 간식으로 먹으려고. 좀 잘랐죠. 그냥 겨울 무는요. 엄청 달아요. 이거는 겨울 무를 이제 채로 한 건데, 죽염소금 좀 넣고요. 고춧가루 조금 넣고, 효소, 매실 효소 조금 넣고, 식초 넣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요 다른 데가 맛이 좀 물론 맛있게 하는데 맛있는데 저는 제가 제 식성을 제일 잘 알아요. 어떤 맛을 좋아한다는 걸. 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한게 제가 맛있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해놓고 먹으면서 막 기분이 좋아갖고 막 춤을 춘답니다. 뭐 그건 그렇고 배추가 지금 고소할 때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번에는 뭐큰 놈은 크고 작은 건 작은데 배추에다가 상추를요. 상추를 좀 넣어요. 지금은 이제 밭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배추, 무, 상추, 그리고 냉이. 뭐 그런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서리를 맞고 애들이 깨끗하게 있는 것만 제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제가 표고를 하나 넣고요. 표고가 정말 맛있거든요. 하나 넣고 보리밥을 좀 넣어요. 보리밥 한 숟갈 넣고. 제가 상추를 살짝 양념해서 겉절이 해왔거든요. 겉절이 약간 넣고. 그리고, 된장을 조금 넣어가지고.
배추쌈이잖아, 배추쌈. 배추쌈 먹어. 오늘은 밖에 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해서요. 방에 이쪽 벽이 조금 추울 것 같아 갖고 가사입니다, 가사. 겨울 가사. 막아놨습니다. 아, 표고가 너무 향이 좋은데요. 출발심 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세 달라고 돼 있거든요. 마지막 작용문에 보면은 야온 스님이 쓴 글이 있는데 열 가지 개송으로서 이렇게 수행자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첫 번째가요. 연임이식을 절막수용이요다라는 글이 있어요. 개송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임이식, 부드러운 옷과 미식, 맛있는 음식은 절막, 한절이 막 멈하지 마라. 절막 수용이다. 너무 받아 수용하지 마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에야 뭐 기계로 옷도 만들고 하지만 그전에는 직녀들이 짜는 여자들이 막 비단 그 누에를 실을 빼가지고 막 감아서 이렇게 옷을 만들었고 그런 맛난 음식들이라고 말하는 맛난 음식은 푸성기 말고요. 남의 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그런 걸 수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수행자가 그것을 하지 말으라고 그 덕이 감손되니까 좋은 식사라고 해서 초청받아 가면은 뭐 생선에다 고기에다가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맛난 음식을 자꾸 주워 먹고 하다 보면은 자기 본분산을 잃어버리고 송송송송 벌레가 먹어서 벌레가 저는 그것을 될수 있으면 남의 공력을 좀덜 받으려고 제가 될수 있으면 농사 짓는 것만 전부 다 농사 지은 건데 표고는 보내주셔서 또 감사히 받았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은공을 조금 덜 받고, 최근 뭐가 위기장하고, 최근 야채 뿌리와 목과 나무가 줄로서 위로할 위자죠. 그 줄이 굶주린 그 창자를 위로하고, 송납초이 차색신이여다. 솔잎과 그 푸른 그런 잎사귀로서 색친 이 몸뚱이를 가려라. 나무로 된 그런 뭐 설렁설렁한 옷들 걸치고 그래 살아라는 거죠. 비단풀 입지 말고, 비단 옷 입지 말고. 야왁 청원 위 반려하고. 야학이라는 건 산에 있는 새들. 푸른 산 위 반려한다는 것은 친구로 삼고. 고잠유곡 도잔년이었다. 그런 골짜기에서 잔년이라는 것은 남은 생을 보낼지어다 이런 말이죠. 제가 20대 때 외웠던 이 개송들이 항상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냥 연이 미식을 절막 수용이었다. 항상 걸으면서도 이게 내 분에 어긋난가, 내 분에 맞나? 내 이런 밥을 먹어도 되나? 좀 내용이 무겁죠? 저는 그렇게 산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리는 제가 농사를 지어 놓으니까 항상 있는 거. 보리 지금 상추가요 써요. 서리 맞고 하니까 애들이 강해졌어요. 내 몸에서 기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몸에는 엄청 좋은가 봐요. 엄청 좋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작용한다는 거는 요즘은 너무나 잘 정보가 잘돼 있어서 굳이 제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죠. 순수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음식. 집에서 먹어도 순수하게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주소 사다가 간단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간단하게 해서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양념 많이 하지 말고. 겨울에는요, 가장 진짜 산삼과 같은 게 무예요. 무가 그 전에 어머니들이 그때 우리 때는요, 제 어렸을 때 명태라든지 겨울에 꼬동어 이런 게 되게 쌌었어요. 시장 가면 막천 원씩 주면 막 이만큼 한 보따리씩 줬다니까. 뭐 어머니도 막그 보따리 갖다 놓으면 된장 무 그냥 밑에 깔고 그냥 응? 생선 위로 올려 척척 양념 좀 발라가지고 대충 뭐 대파나 우에 좀 썰어 있고 그퍽 끓여 먹으면 막 그냥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먹었다니까요 그 전에. 그럼 저는 우리 절 집에서는 이 무를 겨울에 무를 참 좋아하시 먹는 게 우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맛있다. 어쨌든 이 무를 무오락이라 그래서 표고버섯하고 우리 승가에서는 표고가 쇠고기랑 똑같아요. 영양분도 그렇지만은 이게 프로비타민 A가 많이 들었거든요. 표고버섯에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무좀 특별한 날이다 이러면 이제 표고버섯 불거놨다가 말린 거죠. 말린 거 젖은 거 말고 맛이 달라요. 마른 거 젖은 거하고는 맛이 성분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말려서 써야 돼, 표고버섯은. 그 마른 거 그냥 좀 볶다가, 들기름에 좀 볶다가, 그무 큼직큼직하게 썰어 있고, 그리고 조선간장하고 고춧가루밖에 안 넣어요. 그래갖고 딱 뭐, 그 전에 뭐, 미리 뭐, 다시마 물 받은 빼놓은 거 있으면 그거 붓는다든지, 그냥 맹물 부어도 그 자체가 맛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전에는 승가에서 뭐 가루내고 이런 것도 잘할 줄 몰랐어요. 그냥 그대로 막 그냥 했는데 요즘은 표고를 또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조미료처럼 쓰거든요, 지금은. 해산물이 그래도 저는 제철에 나오는 거를 아주 질리도록 먹습니다. 질리도록. 지금은 무배추가 맛있을 때니까, 겨울에 무배추가. 일반인들은 김장하고 나면은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술 타서 탁 걸쳐갖고 먹잖아요. 우리는 표고버섯을 삶아요. 표고를 삶아가지고 김치에다가 싸서 먹죠. 누가 연근을 조금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연근을 안 해. 밑반찬 저잘안 먹어요. 왜냐면 밭에 나오는 것만 먹어도 다못 먹는데 밑반찬 뭐 이렇게 좀 짭조름하게 해서 그전엔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 먹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가 오면서 갖다 주면은 조금 먹죠.
싱싱한 거, 밥때 나오는 거 겨울에도 다 뒤져보면 또 먹을 게 있어요. 그거 먹어야죠. 짜게 해서 요즘은 뭐 누가 먹나요? 맛있는 거 먹고 오늘은 차 한잔 마시고 하늘 한번 보고 그러고 싶은 날이에요. 오늘은 뭘 특별하게 안 하고 싶고 겨울이 왔고 여름엔 빡시게 일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좀쉴 때도 있어야죠. 아, 표가 진짜 맛있네. 도반들은요, 도반들이면 또 저희 도반은 제가 막 너무 막 먹는 게 싫은가 봐요. 스님인데 너무 막 입이 터져라 정신없이 막 먹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고 그게 왜 부끄러우면 왜내 몫이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나는 그래. 아니, 사람이, 아니, 내가 숙녀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뭐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아는 그, 윤경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절에서 사찰 음식을 가리키는데, 뭐, 요것도 잘게 자르라고 그렇게 가리킨대요. 응? 스님들은 점잖으시기 때문에 아주, 응? 입도 안 벌리고 이렇게 조심해서 드신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막 입을 있는 데를 벌리고 태산처럼 벌리고 먹는 걸 보고 나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아가씨가. 저는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스님을 보고, 스님을 그렇게 드시는 걸 보고, 왜, 이 마음은, 이 부끄러움 누구 몫이에요? 이러면 물어보더라고. 다른 스님들 점잖게 드십니다. 제가 유난히 이렇게 먹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농부숙녀니까요. 그냥 숙녀가 아니고 농부숙녀. 진짜, 야, 배추가 진짜 고소하다. 진짜 고소해. 고소하네요.
새나물도 미리 해놓으면 숙성해도 더 맛있는데요. 저는 금방 해왔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맛있네요, 달고. 배추가 막 알이 꽉찬 거는 이래 맛이 아니 없어요. 납작하게 엎어져 있는 게 있어요, 배추도. 그게 맛있거든요. 파랗게. 지금 이제 판매하는 김장용 배추들은 비료라든지 거름을 많이 해갖고 허여 노랗게 허여 두꺼워져요. 수분이. 그러면 이게 고소한 맛이 안 된다고. 달콤한 맛은 생길 수 있겠네. 달콤하긴 하겠네요. 제가 이 밥을 먹으면 한 시간씩 먹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30분 넘기면 너무 지루해 하실까 봐. 그래서 일부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일부러. 일부 찍어가지고 30분씩 한 시간을 먹어야 돼요. 한 시간. 옆에 누가 있었으면 같이 참. 다들 바쁘셔가지고 다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부에서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